공문서 등 공공 언어의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발해 도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전교조의 한글날 성명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이를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사업명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국어 바로쓰기 조례를 제정해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을 안내해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달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쉽고 올바른 공문서 작성에 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